알아 죽겠어 정말. 나 개콘대학교 14학번 이수지. 난 개대의 여신이 될 거야.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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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르. 또 명훈 선배네. 오케이 로, 오늘은 독특하게 또, 들어가 볼까. 개대 여신 등장합니다. 빰빠바바밤 따단딴 딴. 아 선배 뭐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요? 눈앞에서 사라져 드려요? 수지야 그래 줄 수 있겠니? 오늘 진짜 선배 미워 마이너스 100점. 아이고 아쉽다. 땡 탈락. 좌절. 꼬미꼬미 쪼꼬면서 쪼꼬미 요미요미 귀요미. 시간차 공격에 당했네. 무슨 공격이에요? 가을 날씨 진짜 좋다. 요미 저기 감나무 좀 봐요. 진짜 맛있겠다. 우리 감설이에요. 에이 너무 높이 있잖아요. 목마 타면 되죠. 오, 그 좋은 생각이에요. 요미 우리 바뀐 것 같은데요? 고정관념이에요. 아이 뭔 소리예요. 자 올라갑니다. 제 목숨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 요미! 진짜 뭐야. 목마 타는 거 좀 재밌겠는데. 나도 목마 태워달라 그래. 선배! 하... 수지도 저기 있는 감 먹고 싶어. 아, 진짜 선배 미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진짜 뭐가 이거 신났어, 진짜. 수지야 장난이야. 왜 울고 그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씩 매력이 있어. 언젠간 너도 너의 매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내 매력이 뭔데요? 난 못 찾았어. 뭐야. 오케이 뭐 어쨌든 위로 해줬으니까 됐어. 플러스 100점. 아이고 의미 없다. 기분이 나병이 사랑의 기차에 수지가 탑승합니다. 출입문 출입문 탔습니다. 그냥 박페리아라고 불러. 수지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돼. 내 걱정하는 거 선배밖에 없네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금 아침이니 저녁이니. 뭐야 진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지금 관객들이 안 웃은 거니 다 나간 거니. 어? 뭐라고? 재미없어. 수지야 그러지 말고 우리 재미있는 쌀보리 게임 하는 건 어때?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해. 좋아요. 좋아 먼저 들어와봐. 나? 보리? 아이, 보리? 아이, 보리? 아 수지야 쌀보리 게임에 머리를 집어넣는 법이 어딨어? 뭐야 머리는 이구라고요. 어? 강호동 씨? 호동이 형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아 진짜 다들 미워. 마이너스